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8% 하락한 2190.50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0.2% 약보합권으로 34,650원에, SK하이닉스는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2% 넘는 상승 속에서 8만 원대를 다시 회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 부진한 결과를 내놨지만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됩니다. 36만 5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모비스는 2% 가까운 하락 속에서 22만 8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8% 하락한 750.43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 넘는 하락 속에서 74,100원에, 신라젠도 역시나 1% 넘는 하락 속에서 63,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575,900원에, 셀트리온 제약은 1% 넘는 하락 속에서 58,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 투자 시작합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 하락했던 시장, 오늘도 연일 하락을 했고,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2200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오늘 양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잘 버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했죠. 그러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장중에 반등을 시도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지수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좀 상당히 약했었죠. 어쨌든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당연히 하락해야 맞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그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낙폭이 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반등을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장이 확실히 다시 좀 약해진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강하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고요. 또 장 막판에 중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하락이 같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에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당연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역시 그 예상했던 흐름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시장의 영향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좀 약간 좀 억울한 면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상승할 때 해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런 흐름 자체도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어떤 흐름, 변수나 이런 거에 영향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꺾이는 흐름이 좀 고착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장에 주의하면서 어떤 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제 금요일장인데요.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봉추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내일은 좀 그렇게 강한 흐름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장중에도 보셨겠지만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계속 그랬죠. 해외 증시가 강하게 움직여준다면 좋은 흐름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부분도 조금 힘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외 증시가 그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꺾일 수 있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꺾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해외 증시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해외 증시가 계속 가더라도 추세적으로 가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역시 내일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반등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하락했다고 하면은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오늘 반등을 시도했다가 다시 꺾인 흐름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내일은 뭐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최소한 그 상승 전, 그 마감할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역시 내일도 좀 약세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 경제 TV.